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더 이상한 애가 좀 등장해가지고 이 친구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국힘당의 박은식 비대위원인데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청년의 좌파 탈출기라는 글을 연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 김구 선생이 폭탄 던지던 분이라 국제정세 알았겠냐? 뭐요 말이 이제 주로 논란이 됐는데 전문을 자기가 읽어달라고 저 맥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가지고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이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5.18의 아픈 기억 때문에 신군부와 맥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의 반감이 큰 광주에서 태어나 건국 대통령의 과오만 서술해 놓은 교과서를 보며 자란 나는 이승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백년 전쟁 같은 컨텐츠에서 볼수 있는 교묘하게 짜여진 퇴보 좌파 수정주의 역사관에 찌들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던 2014년 허동현 교수의 책을 보고 마치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건넨 진실의 빨간 약을 먹은 듯큰 충격을 받았다. 죄송해요, 파란 약을 먹은 것 같은데. 나의 역사 인식이 특정 정치 집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지지하도록 필요한 사실만 선택 주입된 결과물이었구나 하는 일종의 배신감이 들어 닥치는 대로 세계사 관련 책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에 참고해가며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을 진심으로 아주 많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지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친구랑 뭐 대화하는 그 얘기처럼 이제 적어놨는데 독재를 했다는데 야 세상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재산 소유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냐?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해놓고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자야. 북한이 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바로 그거라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부정선거도 이승만은 경쟁자였던 조병옥 사막으로 이미 당선 확정이었어. 부통령 선거에서 밑에 애들이 장난친 거지. 그리고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 하냐?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물론 잘못한 점도 많지만 넌 구구단도 버벅이는 상태에서 미적분 바로 가능하냐? 안 되잖아.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고 하면 대안이 누가 있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야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들어봤냐? 내 말이 끝나면 여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반박하지 못하고 주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이승만은 아니다는 대답을 했고 다시는 나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슬프게 끝나요. 왜 안 했을까? 다른 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가 책을 막 읽으면서 막 생각들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광주라는 특성도 있지만, 광주에서 뭐 나고 자랐으면 근현대사 교육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 생활적으로 잘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몇 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라이트 인식을 한 번에 흡수하게 되냐. 이거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쑥 들어오는 건가요?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의 빨간 약을 그때 먹은 게 아니고요. 그책 읽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인생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공과 출세를 꿈꿨는데 잘 마음대로 안 됐다든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잘안 됐든가 안 됐든가. 이래서 아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인생 종치겠는데 뭐가 필요해. 네, 뭔가 이렇게 떠벌릴 만한. 뭔가. 근데 이 친구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예요? 장사가 안 됐나? 장사가 안 됐나? 하여튼 그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뭔가 큰 방향 전환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책을 읽었겠죠. 일부러라도 찾아서 읽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의 배신과 변제를 합리화하는 그걸 그렇지. 찾아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논리들을 막 가져오니까 흡수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죠. 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고 살길을 찾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친구가 있었을까 싶어요. 말이 끝나면 친구들은 어쩌는데 친구가 있었을까 싶고 진짜 좋은 친구였으면 이 사람 말 끝나면 다 이제 친구 끊었을 거예요. 야, 저를 가라. 너 이제 완전 마탱이 갔구나. 그래서 진짜 끊었다고. 네. 그러니까 친구가 좀 필요했겠죠? 네. 저는 그렇죠. 염킨다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만난 이상한 건데. 이상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야죠. 자, 근데 지적인 문제로 이 사람은 설명하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정교하게 반박해 주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정교한 이상한 말들을 가져왔거든요. 어림도 없어요. 아까 하신 말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전 듣기 싫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 반박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깨졌다, 지식을. 그래도 안 바뀌어요. 이 길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렇게 맛이 가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책 잘못 읽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정신건강의 문제였던가 그렇지 않다면은 성공과 출세 내지는 변신을 위해서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본인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거를 실현시킬 세계관을 쫓아가는 거네요. 그럼요. 그 정보를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흡수해요. 골라서. 그리고 다른 정보는 물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버리는 건데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한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제국주의의 야욕이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침략한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본다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걸 뭐 볼 수 있다고 본다거나 막 이런 계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돈 계산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나 정치나 마찬가지긴 한데 의사 안에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정치를 한다니까 더 또 걱정이 되네요. 그게 더 다행이네요. 네. 마음이. 네, 정치에서 이제 매장이 되길 바라고. 이승만을 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는 거니까 이승만의 자기 욕망이 뭐가 투영이 됐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승만을 떠받들지 않으면 그걸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승만에 대한 그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승만 좋아하기 뭐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게 오케이 돼야 내 것도 그럼, 정당화된다. 그럼요. 그거죠. 아, 뭐, 진짜 뭐 이승만이 정말 그 4대 적폐 세력들의 아버지네요. 네.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얘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다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에요. 양민 학살자. 그러니까 파시스트죠. 그렇죠. 그런 점을 좋아하는 거고. 전두환보다 더 많이 죽였죠. 자기들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다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여버리고 싶고 또 이승만의 차이점, 그 이후의 위정자들과의 차이점, 북진통일을 주장한 무력통일과 승공통일, 전쟁으로 인한 을 통한 통일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유일하게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그러니까 얘들은 북과 협상, 화해, 통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박정희도 싫고 전두환도 싫은 거예요. 모시고 싶겠네요. 왜? 이승만이 최고죠. 네. 그래서 얘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 다 빨갱이 몰아 죽여버리고 북에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싶은 놈들이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동조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잡다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네. 좋은 점들을 막 나열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나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마치 자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그치.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친구분들이 왜 본인을 떠났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